정 실장님입니다. 유튜버 아오리 씨와 카레에서 서주원 씨가 이혼을 했었죠.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서주원 씨의 외도다라고 알려졌는데, 아오리 씨가 서주원 씨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지만 기각됐습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혼 도장 찍기도 전에 외도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지급 책임 없다.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?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.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인 파탄의 시점입니다.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시점, 그 이후에 외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는 거고, 그 전에 외도를 했다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. 왜냐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 때문이냐, 이거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. 만약에 이 상간녀가 둘이 잘 지내고 있는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혼을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, 이미 다 끝난 사이에 끼어들었다. 이 사람이 끼어들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깨질 사이였을 것이다.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.